해결할 하셔야 때. 되니까. 예, 그렇죠. 어, 네. 형식 씨는 촬영 초반에 멘붕을 겪었다고요? 같은 장면을 네, 한 27번. 아까 얘기했던 네, 그걸 그때. 아, 그때 그 당시에. 그 당시. 그 당시. 이제 변호사에서 배심원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그러니까 감독님이 생각한 뭔가의 어떠한 느낌이 나오기가 이거 말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계속 이제 계속 여러 번의 촬영이 좀 있었죠. 아니, 27번 촬영하면 어때요, 진짜? 이거 지금 한 네다섯 번 넘어가도 엄청 눈치 보이고, 그 분위기 이상해지잖아요. 그딱그그 동안 뭔가 저의 정말 인생이 다 수많은처럼 뭔가 촬영하면서. 예 뭔가 이 뭔가 파노라마처럼 형식 씨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 뭔가 감정이 막 이렇게 되게 처음에는 어떤 걸 원하시는 거지? 내가 잘해야지. 야, 이 정도면 열 번째 뛰쳐나가지 되게 막 않습니까? 긍정적이게 됐다가 이제 한좀좀 지나가면은 감독님이 왜 그러시지? 뭔가 무슨 의도가 있는 뭔가 건가? 무슨 의도가 있는 거지? 이제 이러다가 이제는 이제 스스로 자책하게 되죠. 자책하지. 이건 내가 잘못했네. 이거는 내가 잘못했네. 이제 이렇게 티가 났네. 어느 순간 그냥 아무 생각,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것도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영혼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영혼이 나간 상태로 왔었어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 근데 저는 데뷔할 때 이제 이창동 감독님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필름으로 찍었었고 네네 지금 이제 디지털이니까 근데 디지털이니까 뭐 27번 가도 돈 얼마 안 되잖아요. 필름으로 찍었을 제작도 때 해보셔가지고. 제작을 해보셔서 확실히 다른데 30번 40번 기본 테이크 많이 갔었어요. 이창동 감독님이 많이 찍으세요. 와 그때는 또 필름 롤마다 그게 가격이라 그래서 테이크 많이 가면은 뭐 오늘 필름값 네가 내냐 뭐 이런 얘기도 들을 정도로 근데 그 30번 40번이 작품을 위해서 그냥 할수 있는 우수 씨 몇 거예요. 번까지 40몇 번까지 갔던 것 같아요. 40몇 한날못 찍어서 다음 날 찍은 것 적도 있어요. 그래서 형식이가 27번 가서 이렇게 영혼이 나가는 표정으로 뭐 누나 이게 뭔 일인가요? 이런 약간 돈을 버는 SOS 누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별일이 아니야. 이거 그냥 이럴 수 있어? 톤 맞춰보느라고 갈수 있어. 그런 얘기를 했더니 왜냐면 또 드라마에서 27번 엔진은 갈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면 그거 때문에 계속 딜레이가 되면은 방송사고니까. 방송사고니까. 난 너무 무서울 것 같아. 27번. 근데 그 뒤로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통틀어서 엔지 양을 다 계산해 보면 별로 많지 않아요. 초반에 내가 오늘 다 맞추면은 다음부터는 굉장히 편해질 거야. 오늘 해보라고. 맞추는 거구나.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위로해 주시는데 이게 계속 그러면 어떡하지? 앞으로 모든 장면을 이렇게 가면 어떡하지?